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축농증 후기 내용과 영상을 같이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70대 여자분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 동기, 영상의학과 제 동기의 장모님이 되세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장모님, 본인 장모님께서 치과를 갔더니 여기 축농증이 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못하니까 이비인후과를 가보라 그랬다. 동네 이비인후과 갔더니 축농증이 있더라. 근데 지금이 뭐 대학병원이 다 파업하고 이러니까 대학병원을 못 가니까 전문병원인 너희 병원 와가지고 진료 좀 받으면 되겠니?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진료를 받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CT를 찍었습니다. 찍었더니, 자, 여기가 보시면 것처럼 여기가 뿌옇게 보입니다. 여기 오른쪽 말고 왼쪽이 상악동에 고름이 좀 있는데 이분 상태는 많이 심하다고 볼 수는 없죠. 꽉 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 보통 친구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오시면 바로 수술하자 그러면 좀 꺼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한을 줘요. 한 달에서 길면 두 달까지는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보고 나서 CT를 한번 찍어보고 나서 저희가 속과가 없으면 수술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께서 약을 받아 가셨습니다. 받아 가셨는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이분이 속이 좀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나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 가능성이 높냐가 제 친구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 높진 않다 실은 그냥 한 10%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약으로 잘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처럼 저렇게 고이면 약으로 말려도 또 재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좀 일찍 그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왜 보여드리느냐?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과연 제가 수술해놓으면 뭘 아냐면 과연 이게 약으로 도대체 나올 고름인지 아닌지가 구별되거든요. 약으로 말릴 수 있는 고름들은 끈적끈적하지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밖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의 수술 영상을 보면 매우 끈적끈적해서 이건 솔직히 석션으로 잡 뽑아도 잘 안 뽑아줄 정도로 끈끈했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수술 전에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 중비각개고요. 여기에 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이 구멍이 없으니까 고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구멍을 뚫는 게 저희가 하는 거 구멍을 뚫었습니다. 뚫고 나가지고 이제 고름이 나옵니다. 끈적끈적하게 나오죠. 끈적한데 잘 안 나옵니다. 석션으로 해도 이게 지금 안 나오고 계속 맴도는 거예요. 쭉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쭉 잡아 끌었습니다. 잡아 끌어서 잘 안 나와요. 자, 잡아 끌어서 어디까지 잡아 끌었어요? 코 앞에까지 잡아 끌었어요. 그 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이게 계속 지금 밀려 끌려 나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코에서 코 안쪽부터 바깥까지 계속. 보기에는 CT상으로는 요만큼밖에 안 보이지만 실은 고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수술을 딱 끝내놓고 안쪽을 보면 그 방이 이제 깨끗하게 고름이 없는 걸 이제 찍어서 이제 확인을 한 영상이고요. 이분은 이빨 치료 때문에 실은 저희 병원에 오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통 수술하고 3개월 정도 세척하고 한 2주 정도 세척을 안 한 다음에 CT를 찍습니다. 세척하는 동안은 자꾸 물이 들어가서 얘 고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척 끝나고 CT를 찍어서 얼마나 상태 괜찮은지 보고 치과 치료 하세요. 더 기다리세요를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분은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4개월째, 100일 4개월째 CT를 찍었고요. CT를 찍은 걸 보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어떤 차이가 나요? 보시는 것처럼 요 그때 아까 있던 여기 있던 고름이 싹 빠져서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앞뒤로 봐도 거의 다 빠졌고 구멍은 크게 열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 사진을 제 친구한테도 보내주고 임플란트건 치과 치료건 다 해도 된다.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된 케이스였습니다.